침착하게 똥을 싸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싱기님 4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이게 또 믹서를 또 켜가지고 뭘 해야 되나 봐. 레이노 레이노 썬팅은 레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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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썬팅은 레이노 틴팅이라고? 썬팅이에요 레이노 호롤로님 4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노스폰 13님 4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메이 베리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썬팅은 레이노 대숙해달라고요? 그만 안 해.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원하신 거라고요? 그럼 해. 롤 하겠습니다. 티비에이엔지에이에스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요소수도 있었는데 요소수 광고 뭐였더라? 운전할 때 맨날 요소수 얘기하는 거 있어. 짝짝이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히로가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촛 같은 룰루벤. 히로가님 감사합니다. 썬팅은 레이노 히오스 요즘 안 해요. 파밤 파밤 팜팜팜팜 파밤 팜 판테온 레오나 즐거워. 진짜 서포터 첫 픽으로 레오나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 그죠? 새벽이 밝았습니다. 캐릭 자체가 사기야. 사기예요. 이쯔리얼 족 같은 거 저거. 저 뭐지? 도깨비 방망이. 히타를 좀 뜰까? 아. 얘 날이 예전 같지가 않아. 20한 3도 해놓으면 될까요? 사긴데 왜 골드를 못 가냐고? 답답하다 진짜. 얘기 다 끝났잖아. 응? 사기니까 실버 인 거야. 안 했으면은 브론즈야. 제발 당연한 얘기 하지 마세요. 저못 참습니다. 그럼 웜 뼈치킨이죠. 근데 CC가 진짜 없어. 그지? 거의 없다시피 해 얘랑. 그래서 이거는 과잉성장해야 돼. 체력은 증가를 안 하네. 잘
이거 얼음 얼음이니까 얼음 얼음이잖아요. 신속신 가야겠다, 그죠? 얼음 얼음. 아까 브라움이 CC 덩어리긴 한데 나머지가 없잖아. 불굴 닌자 신속이나요 아니면은 이런 거 스턴 예예 뭐 이런 거 풀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신속시는 느려지는 거에만 한해서 좋은 거잖아. 문화에만. 근데 이건 전체가 줄어들잖아. 이게 좋네. 이게 200원 더 주고. 베지라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본적으로 좀더 빠르고.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속신 갈게요.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아, 헤매는 문화도 CC가 아니야? 큰일 날 뻔. 보암? 위험한데? 보암? 야, 성큼성큼 잘 가는 거 봐. 대장부의 기질이 느껴진다. 아, 복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실드 하나 빼야 되는데 저거. 똑같은 거. 아. 아, 낮은 거 아니야. 맞추기 쉬운 거 붙였어야 되는데. 탕 해고 딱 쓰면 맞췄는데. 썬팅은 레이노. 왜 이렇게 못 먹어요? 있고. 아싸 못 먹고. 아싸 좋구나. 그지 우겨 넣고. 펼거들 거야. 봐달라고? 아, 온다고? 녹탄? 대추의 빛이 다가옵니다.
밑에가 잘렸지? 누가 잘렸는데 위에서? 아군이 당했습니다. 미드 죽었는데 빼지? 근데 이거는 못 빼지. 미포가 아래 가지고 고립이 됐는데 어떻게 빼? 찡! 산팅은 레이노. 잠깐. 나도 잠깐. 물려가나? 아니. 제게 모이세요. 줘야지 뭐. 마이구미 김치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싸 좋구나. 라인 좋다. 못 가게 하려는 이유가 있어. 왜냐? 핑화가 있을 것이야. 이렇게까지 안달복달하는 거는 핑화가 있다는 뜻. 먹으려고 할 때 그냥 먹었지. 근데 이거 칼 꽂았는데 얘가 비전 이동하면 여기로 빨려 들어가잖아, 그치? 총을 잘하네. 안 써도 되는데. 근데 너무 깊숙이 들어갔는데 호응을 잘한다. 하나 뜯고. 뜯기. 이즈리얼이라 킬 먹어도 별로 없긴 했어. 아, 계산. 계산 확실하죠? 살 게 없네.
불편한 공대생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집결할까? 예를 잡아야지. 아 뭐야 오졌어. 아 나 궁 잘 썼으면 되는데. 이거 원래 살았던 건가? 나? 퍼프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래? 그럼 뇌절한 거네? 아니 브라움을 따면 안 됐나? 아 브라움이 근데 철싹 붓기가 있지. 태양은 언제나 떠오르죠. 아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겨먹자고? 뭐임? 다 왔다. 야, 너 혼자 달려가면 어떡해. 용 두 개 먹히고 대초의 빛이 다가옵니다. 힘들어? 힘든 거 같은데? 포탑 방패가 곧 소멸될 것이다. 추가나죠, 추가나.
나 지금 잘못한 것 같아. 이 궁을 또 이상하게 짓어, 그치? 되었습니다. 실패할 수 없습니다. 아. 또 왔네. 10 하나 또 왔다. 되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한번 밀어야겠네. 아니 집단 용이 용 준비해. 지랄하지 말고. 아, 미포가 잘하니까.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걸 빼먹으면 어떡해. 얘는 믿구나. 나 보였는데 그냥 가네? 싸우지만 힘지려 합니다. 되나? 1분 만에?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풀었나? 안 풀었지? 안 풀었지? 프라임이랑 다 가는데? 제게 모이세요. 그럼 하나 죽었어? 저기 좀 다이브를 시작했어. 가자. 중요하게 용은 이랬어. 구독 감사합니다.
좋고. 이거 싸우면 안 돼? 파괴되었습니다. 이렇게 따로 있으면은 싸워야 되는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저쪽이 잘 던져가지고. 와, 빨리. 아, 빨리. 문 오빠한테 다 맞으면서 바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몰라. 일단 난 칠까. 나 없어도 되잖아. 저쪽도 잘 던져. 지금 내가 계속 못 물어서 그런 건데. 찾아다니는걸 잘라야지. 내가 막을게. 내가 막을게. 쳐. 내가 막음. 치라고. 가자고. 오케이.
위험한데 이거? 나중에 다 같이 가면 되는 건데 이거 왜 이렇게 가? 다 살았네. 애니 이것까지만 받아먹고 이 지류율이 졸라 아니라거든. 우린 밀자. 우리 더 빨라. 뭐 소용?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어, 찌바! 찌바나가 뒤에서 알짱거린 게 컸어. 이쪽으로 돌아와서 쏴야 되는데. 아니, 이즈리얼이 계속 앞 포지션 잡았는데, 내가 한 몇 번 안 물어가지고, 내가 물었으면 더, 이거 빨리 풀렸을걸? 이거는, 잘했는데 원딜이 아 빛재은 재윤이 재윤이는 눈이 있네.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아, 추워. 안녕하세요. 몇 점이지? 50점? 1일 삼똥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3점? 아닌데? 60점? 세판 남았네? 승급장까지? 저 롤드컵 안 봤어요. 금연 지금 금연 중. 지금 한 일주일 된 듯. 5일 정도 됐대. 5일 정도 됨. 비주기 1호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불크 못해요. 땡기는 걸 못해. 불크는 땡기는 걸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 뭐야? 나왔어? 세라핀? 좋아요? 세라핀인데 왜 세라핑핑이라고 그래? 세라핀이에요. 레오나 가져가려고 하겠다. CC랑 이 3이라랑 좋으니까. 레오나를 뺏어가. 새벽이 밝았습니다. 깡왈림 4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중국 캐릭터라는 컨셉이야? 근데 핑핑이랑 뭔 상관이야? 하지 말래. 하지 마. 아, 브라움 CC. 느려지게 하기로도 쌈이라 이게 발동돼요? 왜 남의 방송을 터트리려고 그래? 어? 나는 이 채널이 말이야 커져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어? 잃을 게 많아요. 라씨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아니 3년 구독 감사합니다. 화가 많아진다고 잃을 게 많으면. 어? 지켜주세요, 여러분들. 뭔진 모르겠는데. 지켜줘. 부탁 좀 드릴게요. 만년이 달리, 이게 아니었는데, 일로가. 아, 제일 많아. 아, 강제적으로. 브라운 전 닐러가 더 이뻤는데? 마녀 니달리? 그죠? 진딕 왜 이러냐고요? 아, 왜, 아, 왜 자꾸! 맞다, 이거. 그거 해야겠다. 닉네임 안 보이게 하는 거 하랬어. 편집자들이. 왜냐면 못한 플레이를 보면 이제 시청자들이 막 뭐라고 하잖아. 그 이제 유튜브 영상에 올렸을 때좀 그렇잖아.
뭐였더라? 인터페이스인데? 아이고. 왜 보여?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봤잖아. 아, 점수판에만 안 나와. 여긴 나오고. 여긴 안 나오자. 점수판 말고 맵.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체력 위에 이름 표시. 대초의 빛이 다가옵니다. 이렇게 하자. 아, 이제 좀 따뜻해졌다. 난방을 23도로 해놨더니 근데 나 순간적으로 이게 그 주름이 좀 없어졌었네? 나 이거 다시 리셋될까봐 내가 안 간 거였거든? 빨리 그냥 쳐. 빨리 쳐 이거. 치라고. 하나만 먹어. 진영을 던지만 하려고 그래. 다 맞았죠? 얼얼하죠? 그래 내가 먹어야지. 야 그거 치지마. 아니 이거 땡겨주잖아. 땡겨서 먹어. 2년 만에 천천히 가도 돼. 3렙부터 슬슬 세지니까. 3렙 저쪽. 이럴 땐 뭐야. 만드는 거야. 원성을 들을 예정. 가자.
가자고 진아. 아씨, 나 안 보였으니까 뭐 모르겠지? 캐넨 쥐돌이. 태양은 언제나 떠오르죠. 내가 말했잖아, 가자고. CS도 존나 무모하네. 언제라고?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먹어. 저 먹는다고? 먹어. 제게 모이세요. 인연 많아가지고 물었으면 좋았는데. 그럴 수 있어? 안절 부절하죠? 승화지였지만 서포터트. 아싸 좋구나. 아 신나게 약발이죠. 우리 띠는 포션이 3개야. 2개야. 욕을 해. 응? 뭐 있어? 아 마나 없대. 네. 아 찐해. 할 줄 알아. 바텀은 아예 신경을 안 쓰네. 밀고 가자. 제게 모이세요. 불령을 먹든 뭘 해. 태양의 부름을 받아. 전멸 빠지고 공 빠지고 연변이네. 미안.
오히려 끌어당겼죠? 스킬을 뺐죠? 못해가지고. 어? 뭐지? 피들? 파정? 개 못해. 파이크가 크면 못 말려요. 뭐. 와드 하나만 받고 올게. 너무 고생이 많네. 어, 일부러 빼지. 아씨, 아 그걸 너무 못 맞췄어. 포커싱. 어? 아, 저 개구리였다. 어? 아, 돌숭이 동인지님 3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 바짜지? 어, 잘못했어. 흉화를 여기다 박았어. 태양의 구름을 받아. 더 빼고 다음에 들어가자. 대초의 빛이 다가옵니다. 와두를 좋아해. 하지 말자고? 왜? 방패 빠졌는데 왜 안 들어가? 포탑 방패가 곧 소멸됩니다. 아, 나 너무 도망까지 갔었다. 아, 또 하면 또 과투자하고.
아이 자가 좀. 응? 여기서 뭐 볼 게 있다고. 쟤는 와드를 박는 걸 되게 좋아해. 포탈이 파괴되었습니다.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기고 있네? 먹고 있어봐. 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오른이 터트렸구나. 뭐 끝났으니까 다시. 치지마, 나 먹게. 좋아. 찐이 느낌 있네. 이거 못 맞춘다. 애들 나 못 잡음. 그치. 어디 갔지? 이번에 저기 있고. 킬이 어디 있는 거야? 아, 위에 있었어? 아, 저기인데? 올라가죠. 가자고. 도망가자. 찐 저걸 되게 못 맞춘다. 어, 왜? 왜 뜬금없이 왜? 그리고 쟤는 궁을 왜 썼고? 신묘하네. 아까 여기서 점화랑 다 써가지고 그지? 개같이 못한다. 제게 모이세요. 아, 누다님 다치고.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야. 치우고 싶죠? 아싸. 저 방패 뺐죠? 뭐다 이거.
다 팔려 들어갔네. 미안하다 얘들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얘들아. 제압되었습니다. 다 필요해졌어. 아 근데 오른이 궁을 먼저 썼잖아. 응? 느낌 썼잖아. 신호 보내줬잖아. 이쪽은 왜 또 그거 안 먹고 저러고? 없는데? 뭐야? 이건 이거네? 발언 주고 끝이네? 왜 자꾸 들어가는 게? 내가 핑을 좀 찍어야겠다. 근데 긍정적이야 오히려. 왜 그런 줄 알아요? 싸움을 너무 안 하려는 애들도 있어. 핑으로 알려주면 돼. 저 오른같이 이렇게 이니시에이터가 저 쓰는 거 좋아. 텔 있어? 싸움 났으면 들어가야지. 그렇지. 알았죠? 어, 그렇지. 그렇지, 느려지겠어. 야, 여기 뒤에 있다. 뒤에 귀신. 귀신 조심. 욕 먹고 빼. 욕 먹고 빼. 기질하지 말고. 욕만 먹어. 멋있잖아. 파이크 빠르잖아. 그렇지. 오른이 막 막혀주고.
야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먹으라고. 아 씨. 짱 나온 거 진짜. 적 더블킬. 오르니 막 마크 해 주잖아. 욕 먹어야지. 태양의 구름을 받아. 찌는 내가 살릴 그 마크를 해줄 수 없어서 먼저 무는 거여서. 이쁘게 가져가 놓고 왜 이득을 못 봐? 그냥 이대로 집 가는 게 나았겠다. 나의 용 오다가 무리였나? 여기서 바로 용 쳤으면 됐는데 여기서 왜 얼쩡거려가지고. 라인. 근데 라인은 좋아. 집 가야 되는데. 절대. 여기. 여기. 와봐, 와봐. 아니야, 이게 맞았어. 라인을 밀고 있는데, 그게 왜 들어가? 오브젝트 때문에. 나 쿤 거기다 쓰려고 했지. 옆에 있었어.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너 붙으면 샴상둥이야. 쪽으로 뚫고. 아니야, 이거 내가 던져서 그래. 여기서 한번 던지고 여기 초반 교전 비벼졌는데도 하다가 논내가 잘 컸으니까. 당신을 보호하겠어. 는 왜? 또 옆에 없었어? 나 집 갔다 온 건데. 야 여기 왜 들어가? 포탑이 파괴되었어. 있는데 한 명 죽었는데 또 왜 들어가? 이거 이런 거나 받아 먹어야지. 뭐 때문에 죽었지? 존애가 그냥 그걸로 들어왔나 봐.
끄면서 다 포기하자고? 욕먹자고? 알았어. 맞아. 근데 이게 바로 오면 어떡하지? 시합 중. 이거 앞에 있지. 이거 싸움 뭐야? 못 먹으니까 근데 나는 도움이 안 돼. 버스트가 도움이 안 돼. 딜러는 버스트하고 나는 여기서 최대한 시간 끌어서 나는 죽더라도 용을 먹고 빠지는 식으로 봐야 되는데. 적이 학살 중입니다. 적을 도저히 막을 수. 그러니까 여기서 못 지나가게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애들이 쳤어 클 때. 필수. 이거 어떻게 채팅창에도 바꿀 수 있나?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이름 표시 안 하기가 없네. 근데 이거 이미 너무 많이 기울어져 가지고. 보자고. 오케이. 용이 더 중요하잖아, 그치? 용 쪽에 더 맞을게. 조네가 조네 18렙 3이자 아직 몰라. 아 이제 알겠어. 아 오르는 돌아와야지 또 다시 또 들어갔지. 어차피 피가 없어서 빠지면 죽어서 온가? 질파는 이기고 이길파는 지네? 어?
이게 인생인가? 근데 나도 몇 번 던져가지고 누구 줄까요? 오른 커요 오니까 오른 죽겠습니다. 청소년기 노움손. 여기는 얘 둘이 빡 때려가지고 캐리 한 거야 그냥. 여기서 똥 싸고 얘네가 18렙, 17렙 이랬어.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 이거 못 올리나? 뭐 없나? 에메일 무지로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저번주 플레이 북벌 성공했습니다. 침님도 일주일 안에 골드 북벌 성공하시길. 전 긁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승률 50% 이하가 돼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론상 필요할 때만 지면 돼. 어차피 질 거라면 승률이 50%라면 이 질 때를 전략적으로 지면은 올라가. 승률이 50%가 안 돼도 실제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무수히 많은 판수가 필요해. 아예 못할 건 아니야. 승률이 40몇 프로, 48% 정도만 나와도, 47% 정도만 나와도 올라갈 수가 있어. 놀랍게도. 아,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판수로 작전으로 가야 돼요. 이즈리어라고 어울리는 캐릭터? 뭐 있죠? 게르마? 게르마 브라움? 40%잖아? 승률이 40%다. 안 돼. 근데 나도 아까 너무 던진 것도 던진 거고 세부적으로 싸울 때 스킬이 구대기였어. 후원 감사합니다. 판수로 해도 떨어지는 이유는 선픽 카타를 박아버리면 이거 딱딱이 가야 되겠는데? 아, 나 좀 오랜만에 좀 판테온 같은 거 좀 해보려고 했는데. 쪼로롱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예리한 어? CC가 필요한 건데 CC가 필요 없는 걸 넣었어. 왜냐? 이쪽도 CC 없구나. 오케이. 서로 CC 없이 가보자. 그럼 내가 CC 덩어리를 가야 돼. 또 오나. 아, 이거 내 책임감이 너무 막중하다. 아, 알리스타 할 걸 그랬나?
하긴 얘 속박이 걸리잖아, 그치? 아, 서로 쫄려. 서로 쫄렸어. 서로 노시시로 가? 쫄려. 쿨감소 10% 하면 안되냐고요? TTYY231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호치님이 공속가래요. 흥분 좀. 뭐 먹지? 내일 밴 안 돼요. 밴은 잘하는 사람만 밴. 아, 또 오나. 지겹지만 한 번 더. 새벽이 밝았습니다. 아유, 귀찮다. 그냥 그냥 그거 해야겠다. 개 같은 거. 편의점에서 사 먹어야겠다. 어. 편의점 맛있는데? 아, 후원 감사합니다. 나중에 먹겠습니다. 해시 브라운. 딱 이름이 먹기 싫은 이름인데? 5번이 서포시거든? 모르고 하나? 모르고 하나 저 이거 퍼지는 거에 그거 되지 않나? 아니야, 근데 모르고 하나 한번 그 속박 딱 걸렸을 때 그거 AP가 좀 있기 때문에 어? 공속가라고 했는데 레오나? 그지? 레오나 공속가라고 했어. 나 왜 안 바꿨었지 저번에? 알란가 몰라. 아, 이쪽 조합이 느낌 있는데? 뚱뚱이 뚱. 어? 영태 키우기! 닉네임 봐. 진짜 아재 같아. 음란 보이스. 가슴 도치. 가슴 도치가 클랜 이름 아니야? 아, 이름이네. 아, 음란 보이스 클랜 안에
이런 동물과 어떤 신체를 합성해가지고 만든 신조어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나, 그루번들이. 바로크 워커스 같이. 후원 감사합니다. 뒤에가 클랜이죠? 가슴 도치. 계실 거. 뭐야? 베인이야? 언제 베인으로 결정됐어? 야, 말 없었잖아. 좋아, 오히려 좋아.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양태키우. 환영합니다. 가자. 절대 방심하지. 슈바나, 걘 기대하면 안 돼. 어, 뭐야? 어디 갔어 얘? 뭐야? 언제 저기 갔어? 아, 니꾸! 니꾸 그거구나! 여봐. 칼날 시작한다. 진영을 유지하세요. 가자고? 그거 하자고? 나 그거 안 하고 싶은데.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는데. 속방 무피하면. 안 가도 되지 않나? 나도 가? 나도 이발 건. 절대 방심하지 않아. 어떻게 여기 와드 박았나 보다. 안 가 그럼. 씨. 안 가. 씨 안 가. 경험치 가시고. 왜냐면 저쪽도 어차피 똑같아 템은. 별 차이 없어. 경험치 수급하면 오히려 좋죠. 왜 졌지? 근데 왜 졌을까? 나 혼자여서? 미니언한테 맞았다고? 나는 뒤에 베인이 거의 다 와가지고 갔는데 3렙차라고? 쟤 2렙이었는데? 쟤? 어우 뭐야. 별 느낌 없네 제 친구. 찼어. 베인 잘해. 저거 빠졌어? 들어간다나? 아, 못 찾는다.
헷갈려. 아 저 저거 있을 때 내가 키자마자 빠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켜지는 걸 보고도 연병했어. 그지? 그리고 베인 핵고통.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가 없는데? 10화 나온다. 믿고. 지 혼자 화들짝 놀라가지고 없어. 이상한 거 생겼어. D. 뼈 치킨 빠지고. 아. 아, 저 방망이. 그거 해야 돼. 너프 해야 돼. 사거리. 아동산. 아군은 왜 당해? 3일이야 또? 우리 편? 탑? 인제 봤네? 용 서로 아무도 안 먹고 킬 더럽게 안 나오고 이게 잘 먹네. 먹을 때 죽여줘. 아우 열받아. 챙 궁 쓴 거 아니야? 내가 부르니까 할 게 없네. 원래 모래 근데 한번 죽고 싶은데 원래 됐다. 이게 싸운데 대인 잘했다.
기점 빼고 챙까지 있었어. 죄송. 그리고 여기서 내가 이걸 쓰려고는 했는데 문제는 이게 날아올 때쯤에 딱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미 여기서 킬이 나버리니까 아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내가 싹 나왔어. 대충 받고. 그리고 이상한 데다 썼어. 조시계를 그지같이. 하면 안 되지. 절대 방심하지 않아. 니코 2를 우리 둘이 다 같이 맞은 거지. 근데 그거 안 맞았으면 해볼만 했어. 그치? 피가 다 없어가지고 내가 베인만 지키면서 들어가면. 아군이 당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 비슷하네? 왜 비슷해? 용도 하나 먹었네? 태양의 부름을 받아. 궁을 시원하게 쓰고 그냥 했으면 좋겠지. 근데 여기서 와드에 집착하면서 Q를 먼저 써야 된다는 압박.
파괴했습니다. 아, 예. 태양은 언제나 뭐 전멸순가? 아래 뭐 누구 왔는데? 지금? 내가 몇 번을 찍어줬는데 당해주면 안 되지. 죄송.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위드로 할게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 궁 있고 시바나 궁 있고 했으면은 역광 가는데. 먹어먹나 보다. 개 같은 거. 파괴되었습니다. 진영을 유지하세요. 전령 풀겠죠? 태양의 구름을 받아. 어, 싸운다. 처치했습니다. 좋아. 안 풀면 집 갔다 올게. 저쪽 집 가니까. 대초의 빛이 다가옵니다. 용 두 개 먹고. 근데 왜 이기고 있지? 왜 자꾸 난 지는 것 같지? 우리 팀?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절대 방심하지 않아. 뿅. 또 먹었네? 야, 나도 좀 먹자, 친구야. 아, 나 또 막 퍼먹을 뻔했어. 용해. 아, 이래도 안심하면 안 돼. 페인한테 어그로 다 끌렸고. 사냥당한다. 페인한테 어그로 다 끌렸고. 오? 중요해져? 안 돼, 안 돼. 아,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죠. 여기서 쉬바나가 물렸어. 근데 안 빼. 내가 물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었거든. 그니까 이 앞에 왜 가냐고, 슈바나가. 와드 지우려고? 전장의 지배자. 실패할 수 없습니다. 됐습니다. 느낌 있죠? 다리우스가 좀 묵혀졌었네. 여기에 와드 있었는데 이거 지우려다가 죽은 거야. 각선으로 대추의 빛이 다가옵니다.
3대 5인데?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4대 2인데? 아슬아슬 느낌 잘 살려. 집어넣어봐. 아이 세자. 야 이거 보고 있어 미니언.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아 이도저도 안 됐네. 억제기를 못 이겼네. 파워만 두 개 죽었어. 근데 이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왜 그런지 알죠? 저쪽 경험치 이벤 못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기면은 어느 라인이 밀려있든지 그쪽으로 가서 밀 수 있어. 제가 보고 제게 모이세요. 뭐야? 아니 이거 왜 없어? 야 이거 왜 이거 없어? 제압되었습니다. 라인을 보자. 보세요, 요네 왜 안 와? 아직 시간이 좀 남았어. 3일 이거 다 했는데?
택배 받은 듯. 태양의 부름을 받아. 뭐 지금 뭐 하는 거 같아. 엄마가 뭐 불렀다던가. 근데 나는 왜 이게 없지? 문장이?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도 문장 받고 싶은데? 아, 여기 밀어야 되니까. 개 위험하다, 거기. 두 명. 제게 모이세요. 근데 이거 내가 니꾸 이거 해가지고 궁 이상하게 들어간 거죠. 근데 이거 좀 빨리 키워야 됐어야 되는데 스턴 돼가지고. 아니 니꾸가 그냥 못 쓴 거야? 궁 이거 할 때 이동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렇다고 쳐 그냥 어? 아니 그러니까 기분이라도 좋게 그냥 그렇다고 쳐. 비플러스면 잘한 거야. 어? 80점 이상이야 비플러스면. 밥 왔나? 아 밥 안 시켰지? 밥 안 시켰지 생각해보니까. 아 밥이나 먹죠 그래서 어? 그러면은 그 밥을 먹고 올게요. 그 밥을 먹고 2시에 다시 킬게요. 아이고 이 캠하고 다르게 봐봐. 내가 거북목이라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턱이 이게 라인이 보이잖아. 근데 거북목이 아니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렇게 되잖아. 이게 원래 살이야. 턱살이야. 근데 거북목이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북목이 마냥 나쁜 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자세가 좋으면 이렇게 돼. 이 수염으로도 안 가려진다고 이게. 그다음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최현우님 그 유튜브 있죠? 잠깐만 볼게요. 이번에 하나 올라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 푸둥푸둥 하더라고. 보면은 푸둥푸둥해. 제가 유사였어요. 누가 살렸어요? 페인 프라임 것입니다. 그치? 어 푸둥푸둥하잖아 봐봐 여기. 그냥 이게 연기면 너무 멍청하지 않아요? 호머 심슨 같이. 심슨 가족 같이. 맞아 이
보정이 이 조명이 있긴 있거든. 아, 이 보정이 있구나. 어, 여기가 이거 이게 머 살찌면 머리가 왜 커지는 줄 알아요? 원래는 살이 없을 땐 이러거든. 뭐 얼굴이 이래. 이 정도 크기야 원래는. 근데 살이 찌면 어떻게 되냐? 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돼. 머리가, 얼굴이 이렇게 걸어. 난 지금 수염 때문에 억지로 그 턱선을 만들어준 거고. 여기서부터 떨어져 머리가. 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야. 쓱 들어가는 거랑 안 들어가는 거랑 이 정도의 차이가 이렇게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이 엄청 커지는 거야. 수고 감사합니다. 거북목 있으면 턱 밑에 인대 늘어지면 살도 같이 늘어진다. 나 여기, 여기 주름이 엄청 많잖아. 여기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되나 봐. 내가 목주름이 엄청 심해. 결국 이제 스트리머들이 이제 무조건 이제 생기는 어떤 비만 피해갈 수가 없어. 스트리머는 이 생활 패턴이 비만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인위적인 관리가 아니면은 극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또 고민 중입니다. 제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나. 운동을 똑같이 안 해도 스트리머는 안 좋아. 근데 거기다가 내가 이제 금연을 지금 5일째 하고 있잖아요. 아 이게 생색내는 건 아닌데 금연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취식에도 과한 취식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거지. 흡연을 안 하면 입맛이 돌아가지고 아까 좀 생색내는 것 같아가지고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복근은 아예 없고요. 이 내장 지방이 훨씬 많아가지고 배가 이렇게 있잖아.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엄청나게 쪘고 어 여기가 이게 엄청나게 쪘어 이렇게. 어 그리고 아 뭔 말 하려고 했더라. 어 내가 어저께 간지러워서 이렇게 등을 긁는데 가만 이렇게 하면서 등살이 잡히는 거야. 가만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랬다니까. 그 무슨 뭐 주말 드라마 그 대가족 사는 집에 아버지 역할 같은 대사. 가만 이거 뭐야. 그 보통 그 주말 드라마 대가족 사는 집 보면은 아버지 옛날 드라마는 그 침대가 없고 베개만 해가지고 효자손 같은 거 막 긁고 막 이렇게 누워있거든. 화장돼 있고. 가만 있어봐. 요즘에는 이제 침대로 바뀌었고 그 방이 이랬다니까. 근데 어 등살이 임 꽉 잡혀. 등살이 당연히 잡히겠지만 꽉 잡혀 이게. 어 넘칠 정도로 잡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굴에 전체적인 그 몸보다 얼굴이 들찐 거고 수염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여기 위에만 보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지금 현 상태보다. 아시겠어요? 눈 왜? 아 근데 진짜 왜 이렇게 가렵지 눈? 후원 감사합니다. 저 이제 편의점 가서 밥 먹고 2시에 돌아올게요. 2시에 그 11번가 광고 방송이에요. 광고로 하는 월드컵 두 개를 할 겁니다. 그거 사야죠. 편의점 가면 무조건 그거 사야지. 그거 하나 딱 해가지고 먹고. 그거 몰라? 넓적다리 꼭 하나 먹어야지. 자 그럼 갔다 올게요.
안녕. 다크서클은 아이레놀, 다크서클은 아이레놀, 다크서클은 아이레놀. 소영이가 맨날 하는 거였어. 소영이 맨날 있잖아, 집에 있잖아. 다크서클은 아이레놀, 다크서클은 아이레놀. 계속해, 그거를 계속 하다가 운전할 때도 뒤에서 계속 다크서클은 아이레놀, 다크서클은 아이레놀. 그걸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진짜 화나가지고 그만하라고. 아이레놀 한 번만 더 하면. 근데 여러분들 알죠 어떤 건지.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순간 방심에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 있지. 그래서 분위기 쌓여지는 거.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입에 붙어서 다크서클 아니에요. 그거를 소영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해. 분위기 험악한데 운전 중에. 그러니까 순서를 알려줄게. 소영이가 다크서클 아니에요. 그걸 신나게 해. 그러다가 내가 이제 가세에서 이중창을 해. 그럼 이제 엄마가 지겨워서 하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면 조용해졌다가 나도 모르게 흥얼거려. 내가 다크서클 아이네. 그러면 소영이가 뭐라고 하냐? 내가 안 했어. 그래.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걔가, 소영이가 라디오를 자기가 한단 말이야, 집에서. 그러면은 광고까지 자기가 재생해. 마리오 아울렛하고 다크서클 아이네로하고. 아까 내가 아침에 부른 거 뭐지? 썬팅? 썬팅은 레이노 뭐 그 있는데? 레이노 레이노 썬팅은 레이노 이거. 다크서클은 아이레놀, 다크서클은 아이레놀. 그거랑 고려기프트. 고고 고려기프트 차! 차! 고려기프트를 고려하라! 아, 판촉물. 그거랑 옛날에 성원 에드피아 인블리 뭐랑 뭐 해가지고 뭐 카페24 카페24 광고랑 그거랑 써녀루는 요즘 안 나와. 그거 우린 배제악당 배제악당 노래합시다 하면서 배제악당 노래가 나와. 밤에 쌀벌하게 뭐 노래하고 노래하고 다시 합시다 우린 하는데 무슨 무슨 하 배제 배제대학교. 근데 그 배제대학교가 대전인가 했어. 그 난 처음에 그게 작가님한테도 말했는데 배텐 할 때 나오거든. 시그널 송인 줄 알았어. 그냥 원래 있는 노래 좀 패러디 해가지고 만드는 거잖아. 배제 그리고 배제학당이 낮에도 나와. 그게 그거랑 옛날에 다이아츠 다이아츠도 했는데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 신고 편한 격리나라 쉽고 편한 업무 격리나라 뭔지 알죠? 격리나라 이거 대신 이거 작성해 주는 거. 그리고 장윤정 씨가 옛날에 그 흑침대도 잠깐 했었고 요즘에 안 나와 흑침대. 족발야시장은 몰라 내가 까먹었어.
아 코지마 코코코 코지마 코지마 마의자 그래 그거랑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로 고려하라 대리운전 아 방탄꼭지 개싫어 진짜 방탄꼭지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싫어 요즘 안 나오더라? 방탄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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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이래 라디오 광고에 갑자기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뭐 니플 밴드 방탄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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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래 아프지 않아 쓸리지 않아 방탄꼭지 방탄꼭지 그걸 하고 2탄이 나왔어 방탄꼭지가 2탄은 가사가 바뀌어 근데 그거는 내가 까먹었어 방탄꼭지 방탄 그거랑 방탄꼭지는 나는 깜짝 놀랐어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지? 왜 통과가 됐지? 그거랑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 방탄꼭지가 아 꼭지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꼭지가 아니잖아 에듀윌은 뭐 옛날부터 했고 아 펭귄 관절 튼튼 아 뭐 그거 있어 뭐 펭귄 목소리를 해서 민트오이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커스 이건 유명하고 해커스는 아직도 나와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한방에 합격 해커스 한방에 합격 해커스 서울사이버대학? 서울사이버대학이 뭔데? 아니 광고가 개많이 나와 라디오가 선율료는 너무 유명해서 빼야지 아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그것도 유명하잖아 근데 그 웃음을 머금은 목소리가 너무 부담스러워 웃음을 이렇게 새나가게 하는 목소리 그거랑 대구사이버대학 대구사이버대학은 저번에 제가 불렀죠 사랑의 대구사이버대학 희망의 대구사이버대학 대구 사이버 아 사이버라고 하면 돼 대구 사이버 대학교 사랑해요 그리고 바비킴님이 정색하고 멘트를 한번 읽고 끝나 무슨 무슨 대구 사이버 대학 하면서 해봤어? 해봤냐고 아 후참송 후참송 후참 후참 후라이드 뭐 인데 아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후참송 그것도 있어 요즘에는 안 나왔던 것 같아 옛날에 잠깐 나왔어 아 자담치킨 자담치킨 뭐더라? 자연을 닮은 뭐 자담치킨 뭐 해가지고 뭐 있는데 그거랑 치킨 또 하나 또 있어 자담치킨 말고 뭐더라? 무슨 치킨인데? 노랑통닭? 노랑통닭 그거잖아 치킨 뭐 그 뭐지? 자기소개하기 이게 노랑통닭이죠 따끈 따끈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삭 아삭. 아, 원쌈이야. 그 원쌈. 원쌈 뭐 자기소개하기 수육 따끈따끈 뭐 그 있어. 담백하게 원쌈 해서 이렇게 끝나는 거 있어. 이게 네파토리가 라디오 CM송 나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 같거든 꼭. 원쌈 원쌈 원할머니 보쌈 김치 아삭아삭 아 I love 유유 유유제약 그 뭐더라 처음에? 유유제약 처음에 뭐더라? 아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죠? I love you. 그리고 유유 유유제약이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있어. 그 외국인이 나와가지고. 근데 외국인인지는 몰라. 외국인을 따라한 목소리야. 그죠? 전형적인 외국인이 한국말 하는 스테레오 타입의 말투로 해가지고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 모르겠어. 아 대표라고? 아 이제 가야죠. 아 얘기하다 보니까 그거? 그건 TV 광고잖아. 살균 어떻게 하더라? 살균 세탁하셨나요 아우진 이거였나? 끝날 때? 그때 살균 세탁하셨나요는 쇼 곱하기 쇼지. 쇼 곱하기 쇼는 쇼 쇼 곱하기 쇼는 쇼 쇼 곱하기 쇼 곱하기 쇼 곱하기 쇼 곱하기 쇼 곱하기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돌리는 그 찰떡들이 되게 많이 막 나눠져가지고 막 신나게 돌리다가 뭔지 알죠? 그 찰떡들 막 수박수는 몰라. 그거랑 맥도날드 그것도 있어. TV 뭐 그 맥도날드 송 부르는 거 대성 마이맥. 아 대성 마이맥도 있어. 아 뭐였더라 대성 마이맥은? 대성 마이맥 뭐 있었는데 마이맥 대성 마이맥 이거였나? 아무튼 그래. 마이맥은 내가 별로 못 들었고 나중에 알았어 마이맥도.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이게 광고를 노래 형식으로 해야 돼 결국은. 그죠? 노래가 짜세야 진짜. 진 쫄쫄쫄쫄 진 쫄쫄쫄 이거 그 혜리님이 광고했거든. 진짜 쫄면 대충 요 정도? 또 인상적인 게 또 뭐 있었지? 하나만 딱 하고 갈까? 아 맞아 칸 때문이야 칸 때문이야 피곤한 칸 때문이야 칸 때문이야 아닌데? 칸 때문이야 칸 때문이야 비로는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그 다음에 뭐더라? 갑자기 두 달간 구독 선물을 다섯 개나 받았는데 누가들 절 스토킹하고 있는 걸까요? 후원 감사합니다. 운이 운을 다 쓴 거죠. 그러니까 운이 저건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거죠. 아 피로는 간 때문이야였는데 피곤은 간 때문 피곤한 간 때문이야로 바뀌었어. 뭔지 알아요? 피로가 다 간 때문은 아닌데 과대 광고라고 해가지고 바뀌었어. 피곤한 간 때문이야로 피로는 간 때문이야 피 모든 필요한 게 사실 신장도 있고 간도 있는데
구독권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한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간 때문이라고 바꿨어요. 그거랑 아 나 뭐 말하려는데 까먹었어 또. 아 저거 까먹지? 맞아 그거 하려고. 옹매와까 서우님이 옛날에 했던 거. 옹매와까 있고 거기서 지금 살아남은 게 옥동자 아직도 있거든? 까마쿤도 내가 본 거 같아. 와일드바디 있고 메가톤바. 아 까마쿤이 없나? 다 있나? 미친 거지. 그거 10년 넘었거든. 까마쿤은 없어? 까마쿤은 근데 솔직히 뭐 이제 와서 뭐 결과에다가 뭐 맞추는 거지만 이름이 좀 근본이 없긴 했어. 품위가 없달까? 메가톤바. 어? 옥동자. 와일드바디. 이게 좀 약간 있는데 까마쿤은 돌아온 까마쿤이 있대. 그러니까 이게 신세대같이 까마쿤 이거를 까마쿤이라고 쓴 거잖아. 와이드바디는 난 개인적으로 좀 맛이 너무 진해가지고 싫어해. 엔초도 너무 진해. 그지? 내가 개인적으로 안 좋아했어. 달면서도 은은하게 단데 알고 보면 설탕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 바밤바 같은 거 좋아해. 은은한 거 같은데 알고 보면 설탕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설탕도 충분히 충족시키고 은은하게 또 먹고. 비비빅 바밤바. 아만나. 아만나 몰라? 아만나 글씨도 막 옛날 그 서체같이 해가지고 신색. 아만나가 순한 거 같죠? 설탕 오지게 들어갔어요. 그 안에 까만색에. 아 후원 감사합니다. 일단 단팥 자체가 설탕이 오지게 들어간 거야. 아 만나가냐. 아 맛나. 아 맛있어. 아 맛나 이거야. 까마쿤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 까마쿤은 한국 한글을 파괴했잖아. 근데 아 맛나는 그냥 파괴한 게 없이 위트 있게 표현한 거지. 조기타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 시간이 이제 없네. 진짜 가야겠어요. 모하메드 살라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인볼님 4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저엠드님 1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집에 얼마 전에 누가바가 있었거든? 냉동실에? 근데 냉동실에 한번 문이 살짝 열려있었다가 닫힌 적이 있어가지고 녹았어 그새. 녹아서 녹은 상태로 다시 붙잖아. 그래서 누가바를 뽑았는데 이게 그 와우 술트라젠가? 아닌데? 이게 뭐라고 그러지 이거? 전사검인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 여기가 납작해가지고 이렇게. 아시칸디야? 아무튼 이렇게 생긴 이렇게 된 거야. 왜냐하면 누가봐 봉지가 끝에가 이렇게 접히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요 상태로 굳은 거야. 귀상어 모양으로 뽑았는데. 근데 생긴 게 진짜 개먹기 싫게 누가봐가 안에가 터져가지고 쭉 나와가지고 흰색하고 갈색이 막 버무려져가지고 있는 거야. 개먹기 싫게. 근데 내가 계속 애써 아 이거는 모양 성분이 변한 건 아니다. 이것만 어그러져서 그 미적으로 먹기 싫은 모양으로 이제 형태가 된 거지 이건 해골물이다. 그래서 꾹 참고 한번 먹었어. 맛없어. 진짜 맛없어.
이 약물로 다 먹긴 먹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했어. 이거 왜 맛없을까? 봉투 안에 있고 했는데 왜 맛이 없을까? 키에르 키에르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 롯데제과보다 빙그레가 좀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끌레도르는 맛이 강해. 고민을 했는데 뭐가 나왔냐? 냉장고에 생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잡내가 있단 말이야 냉장고는. 근데 이거를 엄청나게 오래 냅뒀어. 그러면 냉장고에 가정용 냉장고에 넣는 거는 무조건 잡내가 들어가요. 이 플라스틱 봉지 안에 입자를 통과해서 냄새가 침투해. 그래서 달라붙어. 근데 뭐가 문제냐? 그냥 누가 봐했으면 겉에만 달라붙고 안에는 오염이 되지 않았을 텐데 어그러지면서 섞어버렸어. 이 냄새를. 그러니까 냄새를 한번 코팅을 한 상태에서 한번 밭을 한번 흙을 한번 골라준 거야. 골라주면서 향이 더 주입이 됐고 이 먹었을 때 딱 그 누가 봐는 겉에 코팅된 그 초코 부분을 먹고 안에 그 바닐라 느낌을 즐겨야 되는데 다 뭉개짐으로써 식감도 후져지고 향도 후져지고 기본적으로 오래되다 보니까 맛이 맛도 떨어졌어. 그러니까 향, 맛, 식감 모든 게 다 탈락 수준이었던 거지. 베스킨라빈스 같은 거 먹어보면은 먹고 놓고 먹고 놓고 뭔지 알죠? 막 퍼먹어. 퍼먹고 상온에다 놓고 TV 봐. 바로 넣어놔야 되는데 어? 그지같이 먹다가 어? 재미있는가다 막 웃다가 2시간 뒤에 발견돼. 죽이된 걸. 어? 뭐야? 씨, 다시 넣어놔. 그러면 죽이된 채로 다시 얼어. 그래서 또 꺼내서 깡깡깡 해서 먹다가 어? 또 딴 거 봐. 또 죽이돼. 이거를 한 세네 번을 하면은 이상해져. 근데 누가 그러냐고요? 이거 공감 컨텐츠인데요? 다 그래. 야, 정도의 차이이지 아이스크림 먹고 바로 넣어놓는 집은 의식해서 하는 것밖에 없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다가 딴 짓을 해. 그럼 한 20분, 30분이 간단 말이야? 그럼 겉면이 녹아. 사르르. 그래서 이 라인 따라 왕숟가락으로 푹 푸면 퍼질 정도로 이 벽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렛대로 이렇게 들면 들릴 정도로 다 녹아요. 여기가. 싹. 겉에가. 그때가 제일 맛있대. 먹고 바로 넣는데 나는 도대체 어느 집이 그래? 뭔지 아는 게 계실네. 베라 절대 안 남음. 그 자리에서 다 해치움. 알겠어. 그냥 그렇다고 치고 밥이나 드셈. 그때가 부드러움. 난 먹고 바로 넣는데 크크. 베라 먹다가 남은 거 얼리면 맛없음. 오래 먹으면 그러는데. 밥이나 드셈. 쿰쩍쿰쩍 눈치 챙겨. 털돼지들 많네. 허허. 말투 너무 듣기 좋아. 아무튼 제 말이 맞죠? 내가 우기는 게 아니에요. 내 말만 맞다고 우기는 게 아니고 내 말만 맞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말이 틀리면은 안 그러지. 근데 내 말이 맞는 걸 어떻게 해. 아시겠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 말만 맞기 때문이라고 우기는 사람. 지 말만 맞대. 빨리 밥 드세요. 섹시 댄스나 쳐줘요. 갔냐?